1번 참가자 설영호는 28세에 181cm의 큰 키에 78kg 다부진 체격으로 참가자들 모두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인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주기술은 무에타이와 주짓수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맞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마조이스트가 80이며 때리는 걸 좋아하는 세디즘이 20으로 변태적 성향이 있으며 격투기를 욕망으로 한다고 밝히며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참가자 이길수는 25세에 키 170cm, 76kg이며 복싱 트레이너가 직업으로 복싱을 주기술로 사용하는 참가자입니다. 외모적으로는 순둥하게 생겼으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복싱 1위, 전국대통령배 복싱대회 1위, 전국복싱우승권대회 1위 출신으로 진성복서 출신이며 과거 맞짱의 신이라는 예능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3번 참가자 고승범은 일반인이며 왼쪽 팔목부터 이어지는 문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길거리 파이터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없어 사실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싸움을 시작해야 세부 스펙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강해 보일 것 같은 참가자로 5번 송지훈을 손꼽았습니다. 4번 참가자 이준모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보이드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싱글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싸움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뮤지션의 인상을 지녔으나 이준모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종격투기에 참여하여 메달을 획득한 사진이 올라와 있어 본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번 참가자 송지훈은 25세로 173cm에 93kg 큰 덩치를 지녀 많은 참가자들이 가장 세 보일 것 같다고 손꼽은 참가자입니다. 복싱과 MMA를 주기술로 사용하며 참가자 소개 영상에서는 송지훈이 아닌 나뭇잎 마을에서 온 우치야 송, 우즈마키 송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발언과 컨셉을 맞추기 위해 나루토에 등장하는 빌런 아카츠키의 코트를 입고 출연했습니다. 만두기를 가진 만큼 뛰어난 싸움 실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6번 참가자 차영우는 본인이 먹방과 일상을 올리는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개인 인스타그램에서는 여러가지 운동을 취미로 하고 있으며 격투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일반인으로 보입니다. 7번 참가자 손지훈 역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일반인 참가자이며 주기술은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수염을 기르면 강하다라는 공식에 맞게 최약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8번 참가자 이청수는 14명의 참가자 중에서 가장 어린 21세이며 181cm에 81kg으로 다부진 체력을 지녔으며 주기술로는 합기도와 MMA를 사용하며 원래는 합기도 선수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체육대학을 휴학 후 체육관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착하게 생긴 9번 참가자 이장아는 목포스타에 소속된 맥스FC라는 격투단체에서 선수 생활을 한 프로파이터입니다. 10번 참가자 로스는 35세로 14명의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키 170cm에 77kg 주기술은 킥복싱과 태권도로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으며 직업은 래퍼입니다. 미국 롤랜드 하이츠 출신의 재미교포로 현재는 VMC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얼굴을 포함한 거의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어 살벌한 분위기를 풍기며 과거 LA 한인갱단으로 활동하면서 무기소지, 강도, 절도 혐의 등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11번 참가자 정진섭은 25세의 나이로 일반인이지만 키 175cm에 몸무게 100kg로 주기술은 MMA입니다. 일반인이지만 본인 피셜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하며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격투 운동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12번 참가자 이성원 역시 일반인 참가자로 키 173cm에 몸무게 75kg, 주기술은 MMA로 특별히 밝혀진 스펙이 없어 향후 지켜봐야 할 인물입니다. 13번 참가자 이동원 역시 일반인 참가자이며 복싱과 킥복싱을 주기술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트클럽 1화에서 4번 이준모와 12번 이성원, 14번 조준까지 총 3명이 제일 약할 것 같은 인물로 뽑았으며 14번 조준과의 첫 격투에서 패배하며 청소, 식사, 배급 담당이 되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14번 참가자 조준은 파이트클럽 참석자 중에서 가장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인물로 키 179cm에 88kg, 복싱이 주기술로 사용하지만 피지크 선수답게 사실상 격투보다는 헬스를 전문으로 하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현재 본인의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유튜버 피지크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운동 경력은 13년이며 이 중 웨이트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6년 정도 되었으며 복싱은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수련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네티즌들에게 스테로이드 사용 의심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 중 한 명이지만 도핑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